TBC라는 이제 더 비스트 챔피언십이라는 네. 단체에서 이제 심판위원장도 역임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엠스포테인먼트에서 에이전트 하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태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2월 27일에 열리는 TBC 01 대회의 심판위원장 이두경 대표님의 도움을 받아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주목하는 주요 경기 4개를 뽑아 객관적 프리뷰 시작합니다. 제 6경기 128kg 캐치베이트 몬스터하우스의 김명환 선수와 코리안탑팀 이승준 선수의 무게감 있는 매치입니다. 김명환 선수는 원래 입식 격투기부터 시작한 타격까지만 최근 경기에서 크게 발전한 클린치와 그레코로 싸움, 그래플링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와 손목 싸움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고요. 거기에 좋은 매치까지 갖추어서 상대의 강타를 정말 많이 버틸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승준 선수는 제가 직접 캐스터로 중계한 아잘레 5 경기를 보고 느낀 점이 정말 좋은 매집과 깔끔한 원투를 갖고 있으나 스텝이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거의 2년 전의 경기 이후 그 긴 시간 동안 코리안탑팀의 UFC 정다운, 박준영 선수 외에 수많은 강력한 선수들과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훨씬 강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명환 선수는 당연히 클린치를 섞는 플랜을 갖고 올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승준 선수가 얼마나 어떻게 그 클린치 싸움에 대해 응수할 수 있을지가 경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제7경기 77kg 노기 컴뱃 레슬링 룰에 천원 MMA 이성종 선수와 와이어 주짓수 장인성 선수와의 스페셜 매치입니다. 와, 이 경기 정말 재밌는 경기일 겁니다. 장인성 선수는 도복 주짓수에서도 하체를 되게 잘 잡거든요. 원 챔피언십에서 열정적인 파이팅을 보여줬던 이성종 선수 관장님이시죠? 하체 기술 잘 잡고요. 제가 주짓수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담할 순 없지만 분명히 이성종 선수는 MMA 특유의 투박하면서 거친 플레이를 선보일 것이고 장인성 선수도 우리나라 탑 주짓대로인 만큼 여러 셋업을 이용하여 이성종 선수를 유인할 것 같습니다. 다소 거칠게 흘러가는 경기로 인해 뭐 버팅이나 약간의 엘보우죠? 살짝 스칠 수도 있지 않을까, 살짝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신경전도 대단하겠죠. MMA vs 주짓수의 자존심이 걸린 대결이니까요. 이 경기도 정말 기대됩니다. 제8경기 코메인 이벤트 스트로크급 의정부 DK짐의 이도경 관장님의 제자 홍예린 선수와 MMA 팩토리 이동진 관장님의 제자 최인영 선수의 경기가 코메인입니다. 홍예린 선수는 제가 직접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경량급에서 활동하는 이승철 선수죠. 같은 체육관 소속의 빠따가 좋은 남자 선수와도 스파링하면서 결국 기술적으로 밀리는 모습도 거의 없었고 밑에 샌드백 트레이닝 모습을 보면서 와, 이 선수 정말 잘 친다,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움직임이 남자 선수만큼의 자세나 스킬이 나온다고 할까요? 약간 타고남이 느껴졌습니다. 지도자 이두경 과장님이 그 포텐을 잘 터트려준 것도 있겠죠. 앞으로 한국을 대표할 여성 종합격투기 선수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최인영 선수도 킥복싱 4승, MMA 세미프로 1승 등 무패로 스승 이동진 과장님의 정말 좀 잘 가르치신 것 같습니다. 타격폼도 홍예린 선수 못지않게 깔끔하고 잘 치더군요. 비록 프로 데뷔전이지만 홍예린 선수와 화끈한 타격전을 벌이기에 충분한 기량을 가진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팬분들은 여성 선수들의 경기가 조금 지루하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경기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마지막 메인 이벤트 68kg 캐치웨이트 익스트림 컴뱃 이민혁 선수와 대전 인파이터짐의 이진세 선수의 빅매치입니다. 두 선수 모두 원워리어에 소속되어 있는 해외파 선수이며 제가 FTMMA에서 이민혁 선수의 경기를 직접 캐스터로 중계하면서 느낀 점이 아무리 자신이 불리해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 투사의 강철 같은 멘탈이랄까요? 그런 게 느껴지면서 결국 역전승들을 해내고 마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선수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선수들은 좀 흔치 않죠. 몸은 준비돼도 멘탈이 무너지면 순식간에 무너지기 마련인데 이민혁 선수를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까지 투지있게 굴하지 않고 싸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최근 원워리어 경기도 그랬고요. 이진세 선수는 최근 AFC에서 패더급 강자 조성원 선수와 3라운드까지 엄청난 타격전을 펼치면서 원래 벤텀급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MMA식 인앤아웃에 정석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만약 선수로 활동한다면 이진세 선수처럼 싸우고 싶달까요? 제우스 FC 벤터급 챔피언 유수영 선수도 이진세 선수를 결국엔 눌러놓지는 못했고 그 경기 이후 이진세 선수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역시 제가 직접 훈련하는 모습을 많이 지켜본 바 국내 벤텀급 선수들 중에서도 탑급에 꼽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앞으로 주목하셔도 좋을 선수입니다. 이번 경기는 68kg 캐치웨이트로 이민혁 선수가 원워리어에서는 70.3kg 패더급,
이진세 선수는 자신의 원래 체급인 벤텀이 아니라 65.8kg 패더급에서 최근 경기를 치러 왔기 때문에 체중으로 인한 두 선수의 힘 차이는 크진 않을 거라고 보지만 이진세 선수가 매우 타이트하게 급오퍼로 들어왔고 1년 10개월 만에 경기죠. 이민혁 선수는 1년여 만에 경기이기에 이 부분도 약간의 링러스트로 서로에게 얼마나 더 적용이 될지 궁금하고요. 두 선수 리치가 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복싱 싸움과 상대의 스텝을 묶고자 하는 레그킥 싸움이 좀 활발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서로 발붙이고 난타전하는 그림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폭죽 기관차처럼 정면이든 대각선 스텝이든 밀고 들어갈 이민혁 선수는 자신의 MMA 커리어 동안 단 한 번도 피니쉬를 당하지 않았다는 점, 이진세 선수는 자신의 장점인 빠른 핸드스피드, 인앤아웃의 좋은 스텝과 경기에선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좋은 오펜스 레슬링도 갖고 있다는 점, 두 선수의 장점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판정까지 가더라도 엄청난 혈전이 예상되고요. 잘하면 1라운드 피니쉬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민혁 선수는 이진세 선수의 깜짝 레슬링 전략이나 인앤아웃 스텝에서 나오는 다양한 스킬을 조심해야 하고, 이진세 선수는 백스텝을 밟거나 사이드로 빠질 때 이민혁 선수가 대각선 스텝으로 따라 들어가며 저돌적인 훅 난사나 압박에서 나오는 거친 공격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21년 최고의 명경기가 될 수 있는 이번 TBC 메인 이벤트 이민혁 vs 이진세 선수의 경기는 27일 유튜브 몬스터 TV와 아프리카 TV 방송에서 생중계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는 꿈이 없었어요. 일반적으로 살고 싶다, 그냥 뭐 일반 회사원이 되고 싶다 정도였는데 진짜 뭔가를 도전하게 되고 자꾸 사소한 거라도 이제 좀 실천하면서 행동하면서 하나씩 이루어가면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팀원들,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한다는 거에 좀 제가 좀 인상 깊게 좀 남는 게 있어서 큰 꿈을 가지게 된 중요한 무술이기도 하고 저의 삶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늘 하나를 알려주면 그거에 대한 진념으로 노력하고 계속 반복 연습하고 자꾸 자기가 이제 인터넷 같은 거 부족한 거 있으면 찾아보면서 기본기 더 단련하고, 그리고 마인드도 흔들릴 것 같으면 책이나 자기가 이제 좋은 글귀를 읽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저렇게 더 열심히 했으면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저도 선수생활 할 수 있었을 건데 보고 많이 본받죠. 아, 엉덩이 흔들지 말라고.